지난달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하나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한국원자력학회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등 국내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4분 26초의 짧은 영상이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50일 만에 1,6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 대한민국 정부 채널이 올린 다른 영상의 조회수가 1,000회 정도뿐이라 그런 영상들과 비교해 말도 안 되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란 점이다. 동영상 타임라인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할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시작부터 5초에서 6초 구간의 조회 기록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문화체육부 관광위원회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에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밝히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도대체 어떻게 50여일 만에 1,600만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해당 영상은 문체부 예산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이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한 것이다. 이 영상 제작비에 3,800만 원이나 되는 대통령실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예산 10억 원과 별도로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에만 관여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대통령실 홍보 예산을 직접 집행했으며 업체 선정도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영상이 1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여될 정도의 퀄리티가 있을까? 4분이 좀 넘는 짧은 영상은 대부분 기존의 자료 영상을 짜집기한 수준이었다. 이 정도 영상 제작비는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 유튜버의 경우 5분 미만 영상 제작비는 프리랜서에게 맡길 경우 50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여만 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예산은 어디에 썼을까? 바로 대부분 광고비로 지출한 것이다. 거의 임영웅의 뮤직비디오, BTS급의 뮤직비디오라도 불가능할 정도의 조회수가 50여일 만에 기록한 것은 구글에즈의 유튜브 광고에 국민 혈세 10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글에즈는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료 광고 방법이다. 대부분 구글에즈 광고는 유튜브 상위에 노출이 많이 돼 시청자들이 클릭을 하여 조회수는 순식간에 올라가지만 시청자들이 영상을 조금만 시청하고 꺼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 동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을 확 떨어뜨린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채널에 들어와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는지 구독자들이 이 채널에서 업로드하는 영상을 꾸준히 보는지를 인식하여 알고리즘을 태워준다. 다시 말하자면 업로드된 영상의 좋다 나쁘다 여부를 기존 구독자들의 평가에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이 채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구독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영상만을 보고 곧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이 채널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렸는지 채널을 한번 둘러본 뒤에 구독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광고로 유입된 사람들은 어떨까? 1차적으로 영상을 봤더라도 구독을 누를 가능성은 낮고 설사 구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채널의 영상을 꾸준히 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인위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까? 50여일 만에 수억을 투자해 1,000만뷰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단순 광고비 집행만으로 가능할까? 열린공감TV의 취재에 의하면 단순 광고비 지출만으로는 매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인위적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튜브 조회수 및 구독자를 늘려준다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즉, 매크로성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VPN을 순식간에 교체해줘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서 클릭을 하는지를 구글과 유튜브 측이 알 수 없도록 트래픽 프로그래밍하여 수백만, 수천만의 구글 계정을 번갈아 교체해가며 순식간에 조회수를 올려주는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등의 이러한 사설 업체를 만들어 유튜브 구독자와 영상 조회수를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 즉, 유튜브 구글 애즈의 광고비 지출과 인위적 조회수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50여일 만에 1,600만 조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이용해 인위적 홍보비를 과도하게 투여하고 트래픽을 이용한 조회수를 올렸다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자신들 돈이 아닌 국민 세금이라 펑펑 이렇게 돈을 써대도 상관없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앉아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일본 우선주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할 정도의 일본의 대변인 역할들을 자임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란 말인가?